안녕. 여러분, 저희가 얼마 전에 모델 모집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모델 언니들 메이크업이 핑핑핑핑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 만나볼 언니, 짠. 안녕하세요. 알죠? 좋아요 두 번 누르면 취소돼요. 안 돼요. 한 번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 할 메이크업 하기 전에 설명해드리면 앞으로 쭉 볼 수도 있고 오늘 보고 바이바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모델 언니 온 그대로 이 상태에서 메이크업 할 거예요. 저희가 뭐 따로 눈썹을 다듬어 줬다거나 뭐 그런 후처리 한 게 없어요. 혹시 볼 때 눈썹 좀 다듬고 하지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든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시작할 때 이미 말했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상 보는 많은 친구들이 다 오해하고 있는 게 이 모델 언니한테 예쁜 메이크업을 해줄 거라는 그런 오해를 해요. 이 언니뿐만 아니라 모든 모델 언니한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면 예쁠 것 같은 그런 메이크업 컨셉 잡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그걸 보면서 나는 저게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인한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해볼게요. 기초 스킨케어가 끝난 후에 프라이머 먼저 사용해 줄게요. 약간 촉촉한 제형의 그런 프라이머예요. 그래서 얼굴이 좀 촉촉하게 돼서 베이스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이죠. 우리 가끔 이렇게 좀 잔잔하게 트러블 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이거 트러블이 좀 유분기나 이런 것 때문에 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스킨케어를 조금 뽀송하게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기초 스킨케어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금 촉촉하게 수분기 있는 그런 제품 사용해 주시면 좀 좋아요. 대신 우리 친구들이 화장을 하면 피부가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화장만 한다고 나빠지는 게 아니고 세안을 깨끗이 안 하기 때문에 화장품이 남아서 피부가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안 꼼꼼히 잘하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발라주세요. 피부가 이렇게 쫀쫀하게 올라오도록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지금 너무 잘 발랐다. 내가 발랐지만 아주 만족스러워. 자, 이어서 립밤 발라줄 거예요. 립밤은 약간 저는 핑크빛 도는 그런 립밤을 준비했어요. 우리 어차피 이따가 입술 발라줄 건데 살짝 핑크빛 먼저 돌게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서 오늘은 투명 말고 이렇게 약간 핑크빛 도는 아이로 먼저 발라놓을게요. 그리고 이런 거 발라놓고 화장 시작하면 여러분도 거울 보면서 기분 좋지 않나요? 원래 사람이 입술이 들어갔을 때랑 안 들어갔을 때랑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자, 이렇게 립밤 먼저 발라주시면 돼요. 컨실러는 너무 막 이렇게 짜잘한 거 하나하나씩 완전 다 커버해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커버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 그린 컬러랑 여기 이렇게 피치 들어가 있는 거 두 개를 준비했는데 두 개를 이렇게 바로 얼굴에 대지 말고 약간 손등에 덜어주세요. 이렇게 일단 피치를 먼저 잘 발라서 눈 윗부분에 이렇게 싹 얹어서 이렇게 약간 다크를 먼저 커버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학생 친구들 요즘에 공부하느라 다크 좀 많이 생기죠? 피치 컬러 같은 경우는 화농성이나 좀 빨간 데 있죠? 그런 데다는 바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더 붉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커버해주고 입 옆에도 살짝 넣어주고 자, 전체적으로 다 바르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면 발라준 쪽이랑 안 발라준 쪽이랑 약간 피부톤 차이가 느껴지죠? 좀 입 주변은 화사하면 예쁘니까 입 주변에 이렇게 화사하게 발라주세요. 그림만 쓰면 조금 튀거든요. 그래서 피치 짜놓은 거랑 잘 믹스해 주신 다음에 트러블이 내가 볼 때 많이 난 것 같은 부분에만 사용해 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지 말고 이렇게 톡톡톡톡 얹어주듯 두드리면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드름이 조금 많이 났다 싶은 그런 부분에 선택적으로 이렇게 넣어서 여드름을 커버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너무 커다란 화농성이거나 아니면 딱지가 지금 딱 앉아서 나아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건들지 마세요. 왜냐면 화장해서 예뻐지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치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여드름을 완전히 바이바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치유가 되고 있는 아이들은 좀 웬만하면 건들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처리를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다 잡아주려고 하다 보면 결국 베이스 너무 많이 해서 화떡이 되는 거죠. 이 정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컨실러까지 작업이 마무리가 됐으면 그 다음에 베이스 얹기 전에 미스트를 좀 한번 뿌려줄게요. 제가 사용하는 미스트 같은 경우는 전후에 다 뿌려도 상관이 없는 그런 미스트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컨실러는 좀 커버력이 좋으면 많이 뻑뻑한 편이라서 베이스 얹었을 때 좀 많이 갈라지거나 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눈을 감고 이렇게 미스트 한번 뿌려서 약간 촉촉해지면서 베이스가 좀 더 잘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한 번에 주는 거죠. 이거 제가 미스트라고 자꾸 말을 하지만 픽서입니다, 픽서.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 비포 때 피부와는 굉장히 다른 큰 효과를 얻었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어요. 베이스를 가야겠죠. 그래서 베이스는 이렇게 시카 제품 준비했어요. 이 쿠션. 쿠션 퍼프로 안 쓰고 여기 그냥 이런 일반 퍼프로 사용할게요. 왜냐면 퍼프를 사용하다 보면 약간 버릇상 밀면서 바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베이스가 다 날아가 버릴 수 있거든요. 닦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퍼프를 이용해서 베이스를 톡톡 두드리면서 발라주면 베이스 날아가는 현상도 없을 뿐더러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이 패팅이 탁탁탁탁 되면서 피부 굴곡을 메꿔주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지속력도 높아지고 훨씬 더 약간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퍼프를 이용해서 톡톡톡톡 두드려서 발라줄게요. 우리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너무 잘 되지 않았나요? 그쵸? 깜짝 놀랐을걸? 우리 여러분이 맨날 말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여드름 피부 친구들이 화장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화농성인 친구들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화농성 친구들은 그거 화농성 좀 잡고 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화장하고 클렌징 잘못하면 100% 어마어무시하게 그게 마치 화농성 여드름이 아니라 종기처럼 생겨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드름 친구들 항상 막 그러잖아요. 나 들떠. 나 베이스 너무 두껍게 돼.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일 경우 더욱더 좀 제품을 양을 좀 줄이면서 촉촉하게 피부를 유지해서 베이스가 좀 잘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서 마무리를 해준 다음에 픽서로 고정을 해줘야 돼요, 마지막엔. 그래야 베이스가 이렇게 좀 더 오래 가면서 유지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픽서 뿌려서 마지막으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이어서 쉐딩 넣어줄게요. 쉐딩은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 제품을 준비했는데 여기 가장 진한 걸로 당연히 턱을 하겠죠? 아무래도 많이 깎고 싶은 부분은 턱이니까 여기 외곽 쪽,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 있죠? 여기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깎아주세요. 이제 또 새로운 쉐딩 방법에 대해서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방법 나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봤거든요, 저희 쉐딩법을. 그래서 이 아이가 EPD도 그리고 모두 다 이 표정인데 난 너무 좋아. 지금 우리 친구들 나중에 다이어트 메이크업으로 내가 언젠가 한번 보여줄게. 기대해. 자, 이렇게 쉐딩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조금 이렇게 얇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기 보면 여기 가장 밝은 색 있죠? 밝은 색을 살짝만 발라주세요. 그리고 어디에 넣어주냐면 얼굴에 입체감을 살리기도 하지만 콧대 높이고 싶은 친구들 맨날 여기만 맨날 쉐딩 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지 말고 여기를 살짝 죽여주세요, 이렇게 살짝. 왜냐면 우리가 인체공학상 여기가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뿅 솟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만 해주고 여기가 안 들어가면 어차피 콧대가 그렇게 살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를 같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하이라이트 살짝 넣어주면 얼굴 옆에서, 여러분 옆에서 봐봐요.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게 살아나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얼굴이 살거든요. 쉐딩은 요만큼만 넣을게.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아이 메이크업은 여기 요 팔레트 이용해서 해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에서 하나, 둘, 여기 이 색을 이용해서 눈에 전체적으로 일단 베이스 깔아줄게요. 끝에 쪽부터 한 번 더 안쪽으로 들어오듯이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눈 뜨고 언더에도 한번 쫙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장 진한 색 이용해서 포인트 컬러 넣을게요. 여기 아랫부분 여기에 포인트 컬러 넣어줄 거예요. 눈 뜨고 이어서 여기 끝부분에 포인트 컬러 이렇게 같이 눈 쫙 연장해주듯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 보면 눈 여기 골 파여있는 데 있죠?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하게 깊이감 있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마스카라 발라줄게요. 마스카라는 픽서가 약간 들어간 그런 제품 사용해줄 거예요.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사실 양쪽 끝은 거의 안 바르셔도 돼요. 그냥 가운데 부분만 포인트 되게 조금 발라주세요. 위에 잠깐 마를 동안 자, 언더도 마저 발라줄게요. 자, 전체적으로 약간 좀 가벼운데 픽서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좀 풍성한 느낌 주면서 가볍게 발리는 그런 타입이라서 아마 조금 신경 써서 바르면 예쁘게 바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어서 눈썹 그려줄 거예요. 눈썹은 정리를 안 한 약간 그런 자연인의 상태. 그런 본인 그대로 있기 때문에 특별히 펜슬로 그리지 않고 여기 섀도우, 여기 어두운 컬러를 약간 이런 평평한 브러쉬? 이런 거 이용해서 그려줄게요. 대신 컬러를 너무 많이 입히지 말고. 자, 이거 눈썹 이 넓이 그대로 그려주면 눈썹 진짜 두꺼워지거든요? 생각보다 더 두꺼워지니까 컬러를 넣어줄 때 여기 중간 부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셔야 본인 눈썹보다 약간 더 샤프하면서 약간 두께감 적당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본인 눈썹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다고 신경을 다 쓰지 마시고요. 그냥 나는 여기 중간에 이렇게 그려야지 하고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앞머리 이렇게 슉슉 조금 쓸어주시고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블러셔는 여기 이렇게 얼굴 따라서 내려갈게요. 이렇게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타고 흘러주시면 돼요. 여기 광대 여기, 여기는 밝은 부분이니까 여기는 건들지 않고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흘려주시는 거예요. 아까 쉐딩 넣어준 거랑 이렇게 이어서 생기 있게. 여기 어차피 살짝 코랄 들어가도 막 너무 빨갛게 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립 발라줄 건데요. 바르기 전에 아까 발라놨던 우리 요거 립밤을 살짝 닦아내줄게요. 나 너무 광택감이 있어서 좀 닦아내는 건데 혹시 뭐 광택감 나는 그런 립 제품 바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굳이 안 닦아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닦아주고 저는 요거 페리페라 잉크마트 블러 틴트에 하이 텐션 컬러 발라줄게요. 외곽 쪽을 먼저 이렇게 바르면서 입술 모양을 찾을게요. 먼저 입술 모양을 찾는다고 이렇게 입술을 똑 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술 밑부분을 먼저 이렇게 은은하게 한번 싹 발라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느낌을 잘 살려주시면 돼요.